새로 모드도 지원이 되는구나. 웹이 처음에 화면에 안 뜨나? 누구야라고 하는 거 보니까 그런가 봐요. 곧 티켓팅이에요? 오늘인가 티켓팅? 티켓팅 오늘인가? 오늘이에요 티켓팅? 아, 목요일? 이틀 뒤네. 3일날 아무튼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오랜만입니다. 오랜만 아니지, 전에도 얼마 전에도 했었지. 그치, 단체로. 아니 되게 이렇게 온 거는 최근에 이제 했던 외부 작업들 관련해서 이제 좀 이야기도 좀 하고 저 뒤에 아마 박지민일 거예요. 찐 라이브 오랜만이에요. 그러네. 아니 뭐 얼마 전에 이제 뭐 스테이 얼라이브도 나왔었고 관련해서 좀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스테이 얼라이브 어떠셨습니까 여러분들? 콘서트 기대된다. 아, 콘서트 기대되죠, 저도. 거의 2년 반 만에 한국에서 하는 건데. 한국 콘서트 너무 기다렸습니다. 아, 근데 막 함성 금지랑 이래가지고 좀 아쉽긴 하지만 뭐할수 있다는 거에. 스튜디오 투어요? 저번에 한번 하지 않았나 봐. 지금 머리 좀 많이 길었죠. 또 언제 길러보나 싶어가지고 길러보고 있는데.
공부 때문에 콘서트를 못 보신다니, 아이고 참 안타깝네요. 콘서트 재밌을 텐데 준비 되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한국 콘서트 너무너무 기대했어. 콘서트 첫 도전 이런 분도 계시고. 티켓팅. 아, 이번에 또 특히나 또 인원이 좀 줄어가지고. 너무 긴장하지 마세요, 티켓팅 할 때. 조금 차분하게 해도 될것 같아요. 긴장하는 비법이 있나요? 그냥 뭐 그냥 평소대로 메뉴 고른다 생각하고 이제 티켓팅 내일이 시험 내일이 3월에 시험을 치나? 아니 오늘 이제 스테이 얼라이브 관련해서 좀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왔습니다. 그거 하고 나서 뭐 딱히 뭘 이야기를 안 했던 것 같아가지고 방탄 좋겠다. 방탄 콘서트 갈수 있어. 저희는 매번 가죠. 스테이 얼라이브 뭐 정국이랑 같이 이제 하게 됐는데 작업은 꽤 예전부터 좀 했었던 것 같았는데 이게 릴리즈되는 시점이 언젠지를 잘 몰라가지고 만들어 놓고 있었어요 그냥. 만들고 멜로디 이래저래 이제 뭐 쓰고 받고 해가지고 이따가 릴리즈 날짜가 딱 찍히면서 가사를 쓰기 시작했죠. 그게 가사를 미국에서 썼던 것 같은데 미국 도착해가지고 그 LA 콘 전에 비행기에서 쓰고 비행기에서 두개 했었죠. 그 걸어온 마이 드림이랑 이거랑 걸어온 마이 드림스는 좀 빨리 릴리즈가 되는 편이었어가지고 거의 가자마자 다음날 녹음을 했던 것 같은데 걸어온 마이 드림스도 도착해서 다음 날인가 녹음했던 것 같고. 생일날 뭐 하냐고요? 생일날 다음 날이
공연이라 뭘 못할 것 같은데. 이거 가사는 그 스테어 라이브 가사는 다 제가 쓴 건데, 아무래도 그 웹툰이다 보니까 그 스토리와 이런 것들을 좀 참고하면서 한뭐 3화, 4화까지 보고 썼던 것 같은데. 약간 그 만화 OST를 생각을 하면서 썼습니다. 진짜 피곤해 보인다고? 저안 피곤한데. 조명 때문에 그런가? 비하인드를 풀어달라고. 비하인드가 뭐였지? 아, 일단 뭐 정국이가 노래를 너무 잘해가지고 뭐 크게 어려운 부분 없이 노래를 쓸 때도 약간 키가 이 벌스랑 약간 벌스에 맞추면 이제 후렴에서 키가 너무 너무 높아져 버리고, 그 후렴에 맞추면 또 벌써 낮아지는 좀 되게 이 왔다 갔다가 많은 곡이었는데, 뭐 정국이가 노래를 너무 잘하니까 그냥 녹음, 그때 제가 미국에 더 체류하고 있을 때였는데, 정국이가 녹음할 때는 어쨌든 혼자 녹음해가지고 보내줬는데 너무 잘한 거예요. 그래서 믹스 넘기 이전까지 계속 들으면서 편집하고 하는데, 너무 마음에 들어서 그냥 재녹음도 안 하고 그냥 한 번에 갔어요. 노래를 너무 잘해가지고, 정규가. 참 재능이 많은 친구죠. 요즘 근육 트레이닝 하고 있네요. 저 웨이트는 계속 하고 있죠. 근데 생각보다 막 이렇게 잘 자라지는 않네요. 뭐 체중 관리를 해야 돼가지고 좀덜 먹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콘서트 준비는 계속 하고 있어요. 저희 연습도 계속 하고 있고. 그리고 3월이면 아직까지는 조금 쌀쌀한 날씨일 거라서 안 다치려고 좀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좀 다른 나라를 또좀 방문을 하고 싶어요. 진짜 상황이 딱 좋아져가지고. 이번에 이제 그 상대적으로 좀 평소 주근 기장 사이즈보다는 좀 작으니까 들어올 수 있는 인원이 여러 가지 한다고 들었어요. 무슨 극장에서도 뭐 보고. 그러니까 2년 반 전을 생각을 해보면 막 엄청 막 행사도 많고 했던 것 같은데, 2년 반 사이에 참뭐 많이 바뀌었네요.
콘서트 못 가면 죽은 분이잖아. 아니에요. 온라인으로도 볼수 있고 하잖아요. 베가스 콘서트요? 베가스 콘서트 좀 기대돼요. 거기 스타디움 새로 지은 레이더스 스타디움 엘리지안트인가? 너무 멋있더라고 스타디움 자체가. 지나가면서 봤었어요. 스테어 라이브 이야기를 하려고 했더니만 콘서트 이야기밖에 없네. 오늘 녹음했냐고? 아니요, 녹음 안 했는데. 제일 시험 보시는 분들이 많구나. 오빠 어쩔 TV 아냐고요? 알아요, 어쩔 TV. 봤어요, 그거. 저쩔 TV, 어쩔 TV, 뭐 이런. 스테어 라이브 인더숲에서 작업한 건가요? 네, 그거, 그때 작업을 하던 곡이죠. 근데 전곡이 멜로디는 안 들어갔어요. 본보야지 시즌 5를 찍는다면 어쨌든 해외로 나가야 되지 않을까요? 본보야지는 이제 해외에서 이제 촬영을 하던 거니까. 양성우 건강이 나빠졌냐고? 아니 저 똑같은데 병수랑. 곡을 만든 계기 스테어 라이브는 그냥 곡 의뢰가 들어와가지고 이제 작업을 하게 된 거죠. 피부에 뭐 쓰냐고요? 저는 로션 하나 바릅니다. 스킨도 안 발라요.
저도 진짜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 나라 다 가고 싶어요. 진짜 다 가고 싶어요. 운전면허 시험 합격하시길 바랍니다. 티켓팅이 내일인가? 모레 아닌가? 오빠 점점 젊어지는 중. 서른입니다. 그렇게 나이 들지 않았어요. 6학년 올라가는데 응원을 6학년 초등학교 6학년이겠죠, 그죠? 화이팅 하시길 바랍니다. 6학년 생각이 많을 때지. 그런데 브라질은 딱 12시간 차이 나니까 새벽 다 하시겠네요. 머리를 더 기르라는 분이 계시고, 머리를 좀 자르라는 분이 계시고. 좋아. 생일이 같으신 분도 계시고. 십자인대 수술하고 재활하고 계신 분이 계시네요. 진짜 재활 잘하셔야 됩니다. 파이팅 하세요. 진짜. 십자인대면 그래도 운동 갈 수가 많지는 않을 테니까 잘하셔야 돼요. 십자인대 다시 또 나갈 수가 있으니까. 학교에서 숙제하실 분들은 얼른 가세요. 제일 중요하지. 저는 컨디션이 다 돌아왔어요. 저는 양성이었던 거의 한세달 지났는데 저는. 이거 뭐 각자의 뭐 부주의로 걸리는 것도 아니고 지금 워낙 다들 걸리고 있는 상황이니까 걸리고 싶어서 걸리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탓이 아니에요.
인스타그램 사진이 진짜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어떤 걸 올려야 될지도 모르겠고, 피드 꾸미기인가 그것도 잘 모르겠고, 사진을 진짜 잘안 찍어서 평소에. 되게 그 인스타의 그 감성을 아직까지 잘 모르겠어요. 어려운 것 같아요. 홀리는 매우 잘 지내고 있습니다. 홀리는 매우 잘 지내고 있어요. 멤버끼리 인스타 이야기 가끔 하죠. 그 호비. 애들이 호비 진짜 잘한다. 이런 이야기 하고. 제가 이제 운동을 할 시간이 돼가지고, 30분까지만 딱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홀리 아직도 저 밟고 댕기냐고요? 네. 집 가면 막그 산책 가서 옷 물고 오는데 맨날 옆에서 자요, 제 옆에서. 운전할 때 자신감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운전을 많이 해보시면 돼요. 흠흠. 슬 인사를 해야 될 때가 다가오고 있군요. 아직 밥안 먹었습니다. 저 오늘 한 끼도 안 먹었어요. 어제 좀 많이 먹어가지고 오늘 단식하고 있었어요. 요즘 커피는 다 디카페인 위주로 먹고 좀 피곤하다 싶으면 되게 연하게 타서 먹죠. 아, 운동하고 뭐 먹지? 네, 오늘 30분 됐습니다. 아, 여러분들과의 대화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마파두부 덮밥 맛있겠다. 아무튼 저는 이제 예정된 일정이 또 있어가지고 잠깐 여러분들 보려고 왔었어요. 아무튼간에 여러분들 콘스티케이팅 잘 하시고요. 부디 다들 건강하게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 생일 때또 봐요. 또 생일 때 올게요. 안녕.